자세하게 직접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EBC의 개발 방향과 상품성에 대해 발표해주실 MSB 프로젝트 5팀 윤기한 책임연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EV3의 대략적인 기획 의도와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EV3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희에게 커다란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획 당시 전기차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당사에서는 EV6, EV9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기차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EV3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EV3의 중점 개발 방향으로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에 출시한 EV 고객 경험 향상, 스타일링과 성능의 조화입니다. 저희는 기본에 출시한 EV를 개발하기 위해 충전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급 최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였고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항속거리 501km를 달성하였습니다. 기존 동급 EV 대비 급속 충전 시간을 개선하여 충전에 대한 부담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EV가 연결되는 플러그인 차지 기능을 적용하여 고객 편의를 증대하였으며 신규 기아 디자인 철학인 오퍼지트 유나이티드가 형상화된 신규 충전 인디케이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전륜구동 기반의 400V E 시스템에 대응하는 EGMP 플랫폼을 신규 개발하여 디자인 기술을 통해 대용량 배터리 탑재, 후속 플랫폼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신규 플랫폼에 걸맞은 향상된 주행 성능과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고자 R&H와 MPH 원점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대폭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V 고객 경험 향상입니다. 저희는 EV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개드릴 아이페달 3.0, 스마트 회생 시스템 3.0을 적용하여 주행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구조 최적화와 더불어 공조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EV의 다양한 활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EV 전동 체계를 변경하여 시동 없이에도 실내 편의 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틸리티 모드에서도 차량 충전과 실외 불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적용하여 즐겁고 편안한 드라이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머무르고 싶은 실내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실내 공간 컨셉 수립 시 차량의 공간을 마치 내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크래시패드, 도어트림, 시트백 측에 패브릭 감싸기를 적용하였고요. 이를 통해 아늑한 느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량 기능과 연동되는 다이나믹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하여 감성적인 공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 편의까지도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일렬 리렉션시트를 제공하여 휴식 시에도 안락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EV3 사용자가 충전, 정차, 휴식 시에도 이 시간들을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 콘솔 하단에 널찍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여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였고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연계한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타일링과 성능의 조화입니다. EV3는 스타일링 완성화 위해 다양한 사양들을 적용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등을 적용하여 기아 스타일 시그니처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클린한 이미지와 고급감을 구현하기 위해 도어 돌출부와 파킹 라인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석에는 버터클러시 핸들, 후석에는 다니쉬 유체형 힌팩 도어 핸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실내 공간에는 디자인적인 완성도와 컴팩트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C&H등을 실내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스타일링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넉넉한 항속거리와 전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력 성능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보통 공력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 일반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취약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EV3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최대한 지양하고 공력 성능까지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디자인 캐릭터 라인을 유지하면서 휠 주변부, 후면부의 공기 유동을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차량 후방으로 갈수록 차폭이 좁아지는 보트테일 형성을 구현하여 주행 저항 측면에서도 미리하는 프로파일을 구현하였습니다. 차체 하부는 3D 영상을 반영한 풀 언더커버를 제공하여 주행 저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덕분에 EV3의 주행 거리와 전기를 경쟁력 있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EV3의 개발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V3의 IPR 3.0을 담당한 애니메이션 기차 성능 정신 구하영 공무원입니다. 아이페달이란 전기차의 회생계동을 이용해서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가속, 감속 및 완전 정착까지 가능한 원페달 주행 모델을 이용합니다. 아이페달 3.0은 기존 양산했던 아이페달, 아이페달 2.0에서 소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전 아이페달인 아이페달 2.0은 사실상 레벨 4에 해당하는 하나의 기술이었는데 아이페달 3.0에서는 모든 핵심 단계에서 모든 공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낮은 핵심 단계로도 정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아이페달의 감속감이 너무 커서 전기차를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 후진시에도 사용자 설정을 통해 아이페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번 켜두면 시동 모음부를 하여 진행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EV는 핵심 단계가 레벨 0, 1, 2, 3, 아이페달 이렇게 총 5단계였었는데 EV3에서는 레벨 0, 1, 2, 3이 총 4단계로 축소되었습니다. 핵심 단계가 달라짐에 따라 4단계 강도 조절도 이루어졌습니다. 패드시프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패드시프트를 짧게 돌릴 경우에는 회생제동 단계가 증가하고 우측 패드시프트를 짧게 돌릴 경우에는 회생제동 단계가 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생제동 단계가 증가할수록 차량 감속도가 커지고 회생제동 단계가 낮아질수록 감속도가 작아지도록 하였습니다. 좌측 패드시프트를 길게 당겼을 시에는 아이페달을 온, 오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당사 전기차를 운전하시던 분들께 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초기 출고 시에 아이페달은 오퍼로 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오퍼 상태에서 좌측 패드시프트를 길게 당길 경우 온으로, 온에서 좌측 패드시프트를 다시 길게 당길 경우 오프가 되도록 하여 고객께서 기능을 의도 없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양산했던 전기차들은 좌측 패드시프트를 길게 당길 시에 OPD라는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기능은 아이페달과 중복되는 기능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후진시 아이페달 사용 방법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설정 화면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V 리뷰에서 설정이 진입하여 해당 화면을 보시고 체크를 통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 단계별로 아이페달을 전부 사용할 수 있으나 낮은 회생 단계에서는 당연히 정차까지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벨 3는 기존 아이페달인 레벨 4에 해당하는 를 가지도록 개발하였고 원하는 감속감에 맞춰 회생 단계 설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아이페달 1과 오퍼를 비교한 그래프를 띄워두었는데요. 아이페달 1의 경우 회생 단계를 레벨 3에 띄웠고 사용하여 정차한 상황이고 아이페달 오퍼의 경우 회생 단계를 레벨 1으로 하여 레벨 3와 비슷한 감속도를 가지도록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정차한 상황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을 정차시켰을 시 빨간색 공그라미처럼 스위칭 모션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이페달을 통해 정차할 경우 스위칭 모션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페달 3.0은 주차 편의성도 한판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기존 아이페달은 후진시 자동으로 기능이 꺼졌었는데 R단에서 D단으로 돌아온 뒤에는 회생 레벨이 D3로 돌아왔습니다. D단으로 돌아온 뒤 다시 아이페달을 사용하기 위해선 레벨 3에서 좌측 페달을 한 번 더 탭하여 아이페달 기능을 직접 온해야만 했습니다. 아이페달 3.0에서는 후진 시 아이페달 사용 가능함을 체크 상지 여부에 따라서 아이페달의 제어 전형이 달라지고 하였습니다. 아이페달을 후진 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후진 시 멈추기는 브레이크 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단과 알바는 본사가 볼 때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해야 합니다. 이후 주차가 끝난 상황을 가정한다면 R단에서 D단을 놓고 차량이 20kb 이상 가속하여 사용자의 가속 의지가 보일 때 다시 아이페달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후진시 아이페달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상황입니다. D단과 R단 모두 아이페달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해당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D단과 R단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후진 움직임을 모두 앞센 페달로 제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왼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패드를 1초 이상 누르고 있는 반면 스마트 회색 시스템이 플러스마트입니다. 이때 운전자는 클러스터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회색적인 반대가 5%로 바뀌는 것을 보고 스마트 회색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회색 시스템은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회색적인 단계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차간거리를 조절해주거나 여러가지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서 차량의 속도를 적정 속도로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자는 그저 가속페달에서 발을 빼고 스마트 회색에 의한 자동 감속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 EV 3에 들어간 스마트 회색 시스템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한 다양한 상황에서 감속 기능을 적용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차간거리 제어와 가속카메라에서의 자동 감속 기능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콘들 중에 속도 제한을 제외한 상황들은 기아 커넥트 시스템으로 구동을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회색 시스템이 차량 거리를 조절해 주는 것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사용자가 직접 주행을 하지 않는 반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스마트 회색 시스템은 자동 감속 기능을 지원하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운전자가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 운전자 주행 모드입니다. 둘 모두 차량의 간격이 점점 가까워질 때 감속을 해주는 것 뿐이지만 이 SCC와 다르게 스마트 회색 시스템에서는 운전자를 별도로 설정하는 목표 속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스마트 회색 시스템은 자동으로 가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 SRS, 스마트 회색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자신이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한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내가 직접 운전을 하기는 하는데 브레이크를 좀 덜 밟게 돼서 편안한 정도의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신 스마트 회색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 감속을 해줍니다. 차간거리 제어뿐만 아니라 가속카메라나 허브길이나 방지턱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 감속을 해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SCC와 다른 점이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자가 밟더라도 시스템의 활성화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스마트 회색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 감속을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추가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그 기능의 활성화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스마트 회색 시스템의 자동 감속은 모두 회색 제동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높다는 점이 이 기능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도심 주행에서 스마트 회색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스마트 회색을 해당하면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서울에서 나간 영속까지 약 1시간 정도의 경로를 3회 정도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 페달 횟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회색제동 0단계로 주행했을 때 브레이크 횟수는 약 109회였어요. 오른쪽을 보시면 스마트 회색 시스템으로 주행했을 때 브레이크는 17번만 밟고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해보면 브레이크 횟수의 감소율은 무려 84%였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덜 밟고 또 에너지를 회수하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운전 경로에 속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야 되는 일반 도로나 시내 주행에 가시면 이 브레이크 횟수 감소 효과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 회색 시스템이라는 기능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기능이 아니고 예전에 2018년에 출시한 코나 엘렉트릭에도 적용이 되었던 기능입니다. 그때는 이제 버전 1이고 이번에 이제 EV3에 들어간 기능이 버전 3로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먼저 차량 거리 제어부터 말씀드리면 버전 2까지는 정차 제어까지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정차 지역까지 지원하고 있어 자동 감속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버전 2까지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의 감속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었다면 이번 버전 3부터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의 거리 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자동검사 같은 경우는 일단 버전 2까지는 가속 카메라에서의 자동검사 기능만 있었어요. 이번엔 한국에서만 제공을 해드렸고 아쉽게도 고속도로에서는 동작을 고속도로에서만 동작했었습니다. 이번 버전 3에서는 이 가속 카메라 기능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모두 동작 편으로 도입해서는 했고요. 나머지 5개의 실기 상황도 추가를 해서 자동 감속 기능을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렸습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의 차량거리 단계 관련, 차량거리 조절과 관련해서 사용자 설정 항목에 대한 명령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이 왼쪽 부분이 기존의 설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이번 EV3에 들어간 신형목입니다. 왼쪽 부분을 보시면 기존 설정은 감속 강도 설정이라고 해서 사용자는 부드러운 감속, 보통 감속, 강한 감속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메뉴의 사용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강한 감속도 거의 사용을 안 하시고 대부분은 부드러운 감속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부드러운 감속을 선택했을 때 모든 상황에서 부드러운 감속만 제공해드리기는 어려워서 왜냐면 앞차에 빨리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뉴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거리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거리 단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거리 단계가 횟수로 더 넓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전자가 나는 승용차량과 거리가 빨리 있는 상황부터 좀 더 안전하게 회생제동이 미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거리 단계를 3단계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앞에 차가 많이 붙어서 운전한다 라고 하시면 거리 단계를 다음은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기능은 벌적 스피드에서 굉장히 신규 기능이 많이 들어간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 카메라에서의 자동 감속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왼쪽에 표시된 것처럼 총 6개의 상황에서 자동 감속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회전 교체와 커브길, 그리고 좌우 회전, 속도 제한 감지까지 추가적인 5개의 상황이 들어가고요. 이 중 한국에서는 속도 제한을 제외한 5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동 감속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가 해외 연구소는 굉장히 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나 유럽에도 이 추가된 항목이 거의 동등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지역인 중국과 일본, 호주에서도 해당 기능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요, 정차 제어까지 지원을 하긴 하지만, 회생을 할 수 있는 한계량이 0.2, 3주 정도로 아이패드와 동등한 수준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0.2, 3주라는 수치는 가끔은 서행 차량이 굉장히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다던가 하면은 조금은 부족한 감속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회생 제동량을 좀 더 높여서 감속의 범위를 더 넓혀나갈 계획이고요. 추가적으로 회생제동만을 통해서 감속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할 때는 유압제어를 활용해서 감속 영역을 추가적으로 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기반 자동 감속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정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카메라 인식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스탑 표시판이 있을 때 차량을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속도 제한 정보도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표시판 정보를 활용해서 속도 조절을 해주는 기능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이제 속도 제한 표시판이나 스탑 표시판에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은 우리나라보다는
물건에 좀 더 목표로 해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산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윤형 파사장님께서 스윈 M10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